우리의 그 잠재의식이란 게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고자 하냐 하면 이 전체가 우리의 의식이다. 사실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뭐게? 의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무의식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 무의식이 압도적으로 더 강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철저히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보세요. 뉴스타트 배워보면 이게 확실해져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나는 의식해요? 몰라.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은 그것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T세포를 보내. 그래서 T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줘.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려. 그리고 또 유전자는 꺼져. 굉장한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자들은, 이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우리가 모르는 의식이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내몸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서 할수 없는 거. 그러니까 무의식이 압도적이에요. 그것부터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나는 정말 별거 없는, 뭐를 모르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다 배우고 나면,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뭐예요? 양자 역학적 그 원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이 막 굉장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의식을 우주의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 cosmic, 우주는 코스모스네요. 그러니까 cosmic consciousness 또는 cosmic 우주적 intelligence, 지능, 우주지능 혹은 우주의식.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그것은, 알고 보면 다 누구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이죠.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이걸 배웠습니다. 자, 원자 핵. 그렇죠. 원자 핵. 원자 핵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어? 있다? 예, 네, 우리 저 양자역학자.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서로 어떻게 배척하고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핵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응? 왜 원자 핵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양성자가 이렇게 원자 핵이라는 그 좁은 공간 속에 함께 뭉쳐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게, 그것은 왜? 하나님이 폭발하지 않도록. 왜 폭발해버리면 다 없어져. 다 없어져. 그 뭐가 돼버린다고 그랬습니까? 다 에너지로 돌아가 버려. 응? 근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폭발하지 않도록. 응. 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를 과학자들은 규명했습니다. 그건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런 폭발, 그 양성자가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힘을, 핵력이라고 그래요. 핵력.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핵은 nuclear거든요. nuclear force. 그렇죠. 핵력이 바로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원자력. 그 원자 핵 속에는 강력한 핵력이 존재해서 우리 인간이 폭발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해주시는 그것이 사랑이다. 왜? 존재해라. 그 핵력을 내가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폭발돼버리니까, 없어지니까, 너 있어야 돼. 존재해. 아프더라도 있어야 돼. 벌레만도 못해도 나는, 나에게는 네가 뭐예요? 필요해. 있어줘. 그게 사랑이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으로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런 힘들이 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다. 자, 이 그림은 뭘 표현하냐면, 우리 의식이 이게 전부라면, 이게 100% 의식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의식이라는 건 요거밖에 안 된다. 95%는 이게 5%. 95%는 모른다, 그냥 무의식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라는 말이, 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네. 노자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무의식인데,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가 아니라 무야말로 진정한 유다. 우리에게는 무야. 그런데 그거는 진짜 유야. 왜? 진짜 이 유가 무라고 불리우는 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참,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석가모니는 이걸 공이라고 부릅니다. 공. 그러니까, 공 즉시 색. 그러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공 즉시 색이야.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존재하는 거는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뭐예요?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속아서 그렇게 욕심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존재 안 한다는 게 있지? 그게 진짜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배우면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희미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무의식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 그거를 잠재의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너무 학대를 받고 살았다. 그런 막 아빠가 들어와서 막 엄마를 두들겨 패고 막 엄마가 아빠하고 악을 쓰고 싸우고 그래서 막 엄마도 못 살겠다고 떠나버리고 아빠는 아빠대로 팽개치고 그 내가 혼자가 됐다.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은 벌써 옛날에 내가 정말 어릴 때 있었던 기억이고 상세한 부분은 거의 다 뭐예요? 잊어버려. 잊어버리지만은 그때 쌓였던 그 분노가 아직도 잠재적으로 남아서 잠재의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게 다 애기의 유전자에 깔려 입력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런 그 무의식과 그 잠재의식 속에서 또는 의식 속에서도 상처를 많이 입죠. 내가 알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는 요거밖에 안 되고 모르게가 더 크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임신 중에 참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엄마가 증오심에 불타고 복수심에 불타고 이렇게 되면 애기 유전자는 모르는 새 알게 모르게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생기만 받아라. 진선미만 추구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잠재의식, 무의식이, 무의식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야. 성경은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책이야. 그런데 내가 성경을 열어서 보면 무섭기만 해. 무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유전자 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열었는데 내 유전자가 꺼지면 사망책이지. 참,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사망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책이라는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열기만 열면 무서워. 왜?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죠, 성경에는. 큰 사건. 무서로부터 시작해 노아 홍수. 우와. 여러분이 그동안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의 95%의 무의식 속에는 노아 홍수의 그 두려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깔려있다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감동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사실 노홍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제가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노아 홍수의 그 핵심을 제가 이 강의를 제가 만드느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기도라는 것은 나의 무의식을 정리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뭐 홍수의 대충 스토리인데 여러분 아는 거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 물이 그냥 내려왔어.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지구라면 사실은 처음에는 물로 이렇게 덮여 있어. 이게 다 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는 왜 흑암, 공허, 혼돈 왜 허감, 공허, 혼돈이 있어요? 땅에는. 여기에는 하늘의 전쟁 후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과 그 사단의 사단을 추종하는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 사단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공허, 혼동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뜻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뭐예요? 어둠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공허, 허무해. 허무하죠, 뭐. 무신론 그러면 그 자체가 허무예요. 네. 왜? 신만이 유니까. 유를 부정하고 나면 다 뭐예요? 뭐야? 허무지. 그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인생은 허무하다는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어. 네. 하나님의 사랑, 진짜 유를 이제 받아들인 거지. 그렇죠. 와, 저는 허무감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네. 미국 가서 아무리 돈 벌고, 뭐, 벤츠를 두 대나 끌고, 보트도 사고, 뭐, 수영장도 있고, 막 아무리 잘 살아도, 허무해.
우리 딸을 둘이 낳아가지고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그 다음 순간에는 이것들이 뭔데? 나중에 내가 돈 벌어놓으면 그거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데. 그런 생각 탁 바뀌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이 사랑은 어디서 왔고? 이 허무 속에 사랑이 나타났어. 이해를 못하겠어. 그게 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귀엽다가도 다 허무한 거야. 맨날 싸울 거고, 응? 누가 더 많이 가져갔다, 뭐. 이래가지고 참, 우리 한국 부모님들 허무하게 죽으시는 분들이 많아. 그놈은 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큰 돈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알고, 알아야 그 애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마음, 진짜 사랑이에요. 돈이 있으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돈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많은 부모들이 재물들을 자기가 파고 살아. 그러면서 가족 간 싸우고, 막, 예. 막, 그러잖아. 그게 참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단과,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공허는 없어져요. 공허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상태, 사랑이 유니까. 그 사랑이 없어지면, 텅 비지 않고 채워져 있죠. 내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공허예요. 사실, 대한민국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활이 245번지라는 것은 나한테는 공허야. 나한테는 없는 거야, 그거.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존재하고 있어. 존재하고 있어도 나한테는 아무 뭐요? 의미 없어. 공허, 없는 거야. 이 공허랑 무서운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귀여운 딸 둘이를 놔놓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애들 뭐, 나중에, 싸우고, 그럼 나중에 다 산산조각 나고, 딸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은 아빠가 지난 서기 82년부터, 뉴 스타트를 시작했다. 돈 못 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돈 때문에 얘들이 서로 알력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얼마나 좋아!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딸들의 욕심. 그 욕심을 부릴 곳이 없으면 평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우리 포항댁이 말한 앞으로는 잘살 거겠다라는 그렇죠. 이게 그거 삶의 지혜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면, 뭐,
별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강원도 양양군 논하리, 서면 논하리 245번지가 나한테는 있어. 존재해. 왜? 그 주소가 의미가 있어. 왜 의미가 있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집이야. 그러니까 외우죠. 그렇죠? 기억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그런 그렇게 기억할 만큼 기억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아무것도 난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이고, 아이고, 얘기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해? 치매가 발생하는 거야. 왜? 내 세포가 필요해. 내 안에 막 죽어나가고. 그러면 이런, 이게 이제 현대의학이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면 그 여기 이제 사단 악령들이 와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로 덮었어. 아시겠죠? 다른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물의 표면에 운행하시니. 왜 하나님이 물의 표면에 운행하고 계실까? 근데 그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암탉이 알을 품고, 그 알을 어떻게 해? 알을 돌려줘요. 왜 돌려주게? 네, 20분 내지 30분마다 굴려준다고. 암탉이 이렇게 굴러요. 그 왜 그러냐면 안 굴려주면 속에 병아리가 몸살아요. 왜? 눌려가지고 아랫면이 중력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무게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러분 장기 환자들 움직이지 못하고 맨날 누워만 있어야 되는 환자들 간호사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굴려줘요. 안 굴려주면 큰일 나요. 막, 여기 막 썩어 들어가. 자꾸 굴러줘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떠나지 않고,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왜? 이 속에는 흑암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과 이 악령들을 보내놓고 그래도 마음이 아파서 떠나시지를 못하고 안타깝게 지금 떠나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죠. 근데 그 이걸 거꾸로 볼 수 있어. 하나님이 사단과 악의 천사들 가둬놓고 이놈의 새끼들 도망갈까봐 지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 모든 것은 긍정적인 면과 뭐예요? 부정적인 면이 있어. 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도록, 부정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생기면 공허가 없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홍수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이거를 나누라 하십니다. 아, 나누면 그러니까 윗물과 자, 이 부분이 윗물이에요. 그다음에 아랫물. 이게 아랫물이에요. 여기 빈 공간을 만들어라. 이거를 궁창이라고 불러요. 빈 공간. 그래서 이제 물이 모이게 하고 땅이 나타나는 부분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궁창이 있어야 인간이 물 속에서는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궁창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창조하기 전에 물을 나누어야 돼. 물을 나누는 것은 필요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구 주위에, 여러분, 지구 주위에 물을, 윗물을 존재하게 했다. 나누는 것도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왜?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 작업으로. 그리고 물을 이제 나누어서 위에 올려놓으면 그 물도 중력을 받아서 어떻게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중력으로 물, 윗물이 떨어지지 못하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해야 돼. 하나님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뉴 스타트 배운 대로 하면 답변이 금방 나와. 물이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중력에 의해서요. 그렇죠? 중력은 물리적 에너지지. 물리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에 지배당한다? 영적 에너지. 그래서, 진선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뇌파. 뇌파는 전기 에너지요. 전기 에너지도 전력도 중력처럼 물리적 에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베타파가 무슨 파로 변해? 알파파로 변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에서 뭐예요? 그러실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베드로도 그럴 수 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영적 에너지의 원천인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고 뭐예요? 자기의 현실만 보면 영적 에너지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중력의 지배를 받고 물에 다시 빠진다. 과학이에요, 과학. 성경을 종교로 보지 마세요, 종교. 과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면을 운행하시다가 얘들 이제 앞으로 지금 인간도 창조하고 그럴 테니까 그 속에 이 혼돈 공허감 속에 하나님 이르시되 뭐요 빛이 있으라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사람을 창조할 때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일단, 그럼 홍수는 뭐냐고 하면, 자, 아랫물이라는 것은 이제 땅 속에 지하수도 많고, 뭐, 땅 속에도 바다가 있고, 예?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력으로 이것이 쏟아져 내려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로, 예,
하고 있는 이것을 이 중력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행력처럼 이 영적 에너지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홍수는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가르는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거두어 버리면 불이 쏟아지는 거야. 그럼 홍수가 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 홍해가 갈라져서 안 갈라졌어? 갈라졌어. 그거는 꼭 같은 에너지요. 영적 에너지로. 물을 갈아 놓으면 합칠 나는 힘도, 그것도 중력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물을 막아줬는데, 예. 네. 그 다음에 누가 따라 들어왔어? 예, 바로가 들어올 때는, 바로가 들어올 때 물이 합쳐졌어. 왜? 바로가 미워서, 하나님의, 에이, 이놈의 새끼 죽어라 하고, 그 힘을 거두셔 버릴까요? 그 순간이, 바로가 갈라진 홍해 앞에 선 순간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 왜?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야. 물이 쫙 갈라져 있는데. 와! 그렇잖아도 옛날부터,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예요? 물을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바로도 그, 왕 수업을 하면서 그거 다 배운 거야. 근데 그게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바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 품에 안겨. 와, 바로 고민이죠.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맞는데. 근데 이제 바로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은 뭐라고 그러게? 이거 자연현상으로서 우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물을 갈라? 그 뭐 전설 같은 그런 거짓을 믿어. 허망한 얘기를 믿어. 바로는 어때? 선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선택의, 최종적 선택의 기회를 준 거예요. 바로는 그 물을 가르시는 분을 믿기로, 아,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맞구나. 나도 누구처럼, 나만 장군처럼,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가면, 안 죽죠. 그런데 결국 악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는 무슨 결정을 해? 아니야. 이건 우연히 있는 자연 현상이야. 그리고 따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저 노예들 우리 노예들 다 죽여.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요. 그러니까, 물을 가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야.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을 허락하신다?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바로가 선택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바로는 그 사랑의 힘, 그 홍해를 갈라놓은 그 하나님의 힘을 받기를 뭐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는데 하나님 물 계속 가르고 있을 수 없자 바로가 거부했어.
그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 예. 그래서 바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물에 빠졌어. 그 많은 백성이 노아 홍수 때 죽었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하면, 예.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놈의 새끼들을 어떻게 처치를 해? 저 물 갈라놓은 거 뭐예요? 죽어. 죽어. 거둬버리지 뭐. 그러면 다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노아 홍수 때 그 수많은 노아 식구 8명 빼고 다 죽었을 때 그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 바다였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은 그냥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표현을 할 뿐이야. 저 말이 맞을 것 같아. 근데 그,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을지 그 내용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감성적으로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더라고. 저게 맞는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물에 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에이놈의 새끼들, 잘 죽어버려라. 했을 리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창세기 6장을 더 깊이, 그래,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증거가 있을 거야.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요? 가득함과, 지금 가득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한국말 성경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영이란 말은 우리가 요즘 잘 쓰지 않아서 그 뜻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가득하다고 아주 쉬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뜻이 충분히 전달이 안 돼요. 관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술잔을 술을 따라준다. 따라주는데 적당히 따라줘야죠. 그렇죠? 근데 관영이란 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즉 죄악이 넘치고 넘치고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제는 조금도 남아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잔에 이제 술이 가득 찬다. 잔에 남아 있는 공간. 는 사랑이 채워져 있는데, 그 사랑이 다 나가버리도록, 나중에는 술이 차고 넘쳐버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할 뿐이다. 그러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제 이게 야, 내가 왜 이 인간들을 창조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영어 성경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킹 제임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후회했다. 뭐를? 이 지구의 땅에 사람,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한 것을 repent, 회개했다. 후회했다.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쓸데, 괜히 내가 사람 만들잖아. 이놈의 새끼들. 만들어 놓으니까 이 모양이 꼴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 놓고 뭐예요?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우리는 이 창세기 6장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당연하지. 그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조건적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자식을 왜 낳았던고라고 통곡하는 장면을 연상해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자식인데, 이 자식이, 어떻게? 죽어서 교통사고로,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가서,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낳지 말 것을 괴로워 죽겠다는 얘기예요. 예. 네.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라는 심정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심하사라고 우리 한국말 성경을 하는데, 근심하사로 번역된 이 단어, grieve. 이거는 히브리 말로 야차브라는 말인데, 이 야차브를 영어로 번역하면 grieve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야차브의 뜻을 잘 몰랐던지, 하여튼, 몰랐던지, 그냥 근심하사. 이렇게 번역했어. 이 그리브라는 말은, 가장 근접한 한국말은 애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나서, 내가 너를 왜 낳았던가? 그러고 어떻게 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마도 뭐요? 죽는 수가 있어. 그만큼 애통, 슬퍼서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브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 그래서 이 그리브라는 말을 눈치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는 조금 슬펐겠지. 그래서 이제 그리브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께 제가 연구한 대로 가르쳐 드리고, 자, 그리브라는 말의 뜻은 애통하다라는 말과 함께 영어 발음과 비슷하게 그리워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리브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은, 제 외삼촌이 있었는데, 이제 서울의대를 1등으로 나왔어요. 수석으로. 나가지고 이제 육군군의관으로 가서, 거기 이제, 거기서 간호장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외할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래도, 울산에서 내놓으라 하는 집안인데, 그 뭐, 집안도, 별로 뭐, 볼 것도 없는 간호장교한테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집안 체면 구겼다. 그러고. 근데 그 두 분이 너무너무 금슬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외삼촌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그 두 분이, 우리 외숙모가, 막,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리워. 그리워. 보고 싶어 죽는 거야. 그런 상황을 그리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들이, 죄인들. 왜? 지금 홍수로 죽지 않았어, 아직도.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궁창을 갈랐다, 웃기지 마라, 이거야. 성경 나오는 걸 전혀 안 믿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어. 그 자기가 사랑하던 인간들이 노아 식구 빼놓고는 여덟 명 빼놓고 다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서 떠났어. 하나님이 뭐 받았어?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버림 너무나 사랑하는데 버리고 떠났어. 다 사단 쪽으로 갔어. 그 자기를 버린 그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워하며 애통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브라는 말에 비슷한 동의어는 무슨 말이 있냐면 mour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mourning.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해서 그리워하며 슬퍼한다. mourning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그리브란 말하고 같은 거. 또는 wailing.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통곡, 대성 통곡을 wailing이라고 그래요. 그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야.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근데 그걸 근심 뭐, 이래버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한탄하시고, 아휴, 근심, 큰일 내네. 이 정도로. 자, 그래서 그리브라는 말을 좀 한번 제가 더 깊이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제 사전을 영안사전을 찾아보면, 영안사전 좀 이따가 나오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여기 이제 보면, 창세기 6장 6절, 하나님은 한탄하사를 쏘리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쏘리했다. 이 sorry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오해하고 있어요.
예. 소울이라는 말은 I'm sorry란 말은 무슨 뜻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완전히 무신론이 되고 이런 사람 인간들에게 어떻게 떠났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서는 우리는 뭐 I'm sorry 자꾸 그런데 그 sorry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전혀 그 sorry는 그 순간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실례합니다. 뭐 잠깐 뭐 이런 그래서 excuse me 네. 조금 양보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I'm sorry 그러면 미국 사람들 어리둥절해요. 아니 뭘 했길래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럴까? 그 sorry라는 말은 그러면서 내가 사과예요. 사과하면서 슬퍼한다 하는 뜻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리했다. 하나님이 뭐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뭐예요? 피해자라는 뜻이에요. 소리했다. 그다음에 and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애통하게 했다. 그의 마음 속 깊이 애통하게 하고 그 떠났으니까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리웠다. 그리워에는 미웠다는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분노 이런 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죠. She has 그 여자는 grieved over his 남편의 남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그 남편을 그리워했다. For nearly 거의 3년 동안을 그리워했다. 우리 숙모님은 3개월 하고 죽었어요. 어느 날 죽어버렸어. 뭐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보고 싶고 그리고 그리워하다가 죽었어요. 자 여기 보면 to distress mentally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친한 친구가 너무너무 불행한 일을 당했어. 그 친한 친구 너무 그냥 푹 기가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친구는 그 불행 속에 있는 그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마음이 뭐예요? 너무 아팠다. 그 친구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뜻을 It grieved me to see you. 내가 너를 볼수록 어떻게 볼 때마다 내가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네. 나쁜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영어 사전에서 나오는 신원님 그러면 동의어라는 겁니다. grieve, mourn, mourn 제가 설명했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imply showing suffering caused by sorrow. 그 슬픔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는 것.
사랑 안 하면 고통 없죠, 뭐. 그렇죠? Grieve is a stronger word. Grieve라는 단어는 더 강한 단어이다. 뭐를 표현할 implying deep mental suffering.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단어다. Stronger word. 그래서 어떤 그 애통이 있었을 때 홀로 endured alone in silence. 그 고통을 혼자서 어떻게 혼자서 견디고 있냐. 그 외숙모님 돌아가는지 그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서 누가 이제 뭐 알아주나요? 뭐 장례식 끝나면 그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필요해. 예. 막 혼자서, 계속 유전자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럼 밥 못 먹지. 예. 잠 못 자지. 죽는 거예요. 그리 over the loss, 혹은 death, 죽음, 잃어버리거나, 혹은 죽어버리거나, 한 친구의 죽음과 친구의 그 로스,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그리브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악인들을 하나님은 아직도 뭐예요? 사랑하면서 자기를 떠나버린 그 고통,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만 견뎌야 하나. 그런 단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홍수로 죽은 아니 그 자기를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야. 자 그러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야차브, 이 그리브라는 것이 성경의 다른 부위에 어떻게 사용되었냐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 다윗 왕에게 아들이 있었어. 아, 아들이 많죠. 부인이 막 여러 명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다윗이 아빠로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아들이 있었어.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인데 이 녀석은 미남이고 씩씩하고 막 뭐 남자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머리도 좋고 막. 그래서 그 압살롬 사랑한 거야. 근데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압살롬의 그 여동생 그 형제들 너무너무 다 미남 미녀들이야. 그런데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근데 이복 오빠가 이복 오빠가 그 이복 누이 동생에게 반해 가지고 강간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그 이복 오빠를 죽여버린 거요. 살인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은 도망친 거야. 그래도 다윗은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
요압하고 압살롬하고는 이렇게 연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을 구슬로 가지고 폐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시죠. 용서하시고. 그래서 다윗 왕이 용서하고 이제 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놈 압살롬이 다윗 왕의 그 아빠의 왕위를 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다윗 그러다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급습 이번에 하마스가 급습했듯이 급습을 당해가지고 세상에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피난을 가게 돼.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붙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이겼어. 압살롬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피난 가는 거야. 뭐 정말 꼴이 말이 아니지. 그러다가 결국 전쟁에 이긴 거야. 아빠가 다윗 왕 아빠가. 그랬는데 이 다윗 왕이 그 군대 장관에게 이제 명령을 한 거야.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진 마라. 그런데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죽여버린 거야. 그것도 이제 부하를 시켜서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은 잘 모르지.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은 뭐예요? 승전했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와!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 이제 잔치를 벌이고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한다. 요 슬퍼한다로 번역된 것이 그리브예요. 아시겠죠? 그 성경은 이런 곳에 그리브라는 단어를 써. 그 그리브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차브. 그래서 어떻게 됐게? 다윗 왕이 통곡하고 앉아있는 거, 이 자식아, 압살롬아.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도망함같이 압살롬에서 쫓겨 성문을 빠져나오고 도망할 때 처참했죠. 근데 전쟁에 이기고 승전했는데도 백성들이 도망갈 때처럼. 왜? 압살롬 저 아들 죽었다가 아빠가 저 다윗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뭐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항의를 해, 왕에게. 폐하, 이게 무슨, 무슨 짓입니까? 백성들이 기뻐할 수도 없고, 춤출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도리어 뭐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했던 것처럼 그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가서 왕이 보세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뭐라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야참 그리브야.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같은 성경 안에서 사용됐는가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노아 홍수 때 이 야차브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예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은 뭐요? 절친이야. 절친. 그런데 요나단이 눈치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 절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남녀의 사랑처럼 그렇게 둘이는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이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여야지.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다윗 편을 좀 든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창을 들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고 요나단이 드디어 뭐예요? 아하,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확실히 죽일 결심을 했구나. 우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았다 이 말이야. 이 큰일 났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친구도 못하잖아. 그 다윗은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밥 먹다가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 밥까지 굶어 안 먹는 거야, 요나단. 다윗이 이제 죽는구나. 이제 다윗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밥을 안 먹었어.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야차부합니다. 그리부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홍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홍수는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내서 사람 죽인 게 아니고 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들의 뭐예요? 선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차 바로도 살았을 텐데 바로가 선택해서 나 이스라엘 하나 눈앞에 홍수 저 바다가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걸 보면서도 너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거부당하죠. 거부당하시면 그 힘을 거두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시대 노아 빼놓고 노아 가족 빼놓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지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라도 뭐요? 살아야지. 왜? 모든 사람이 거부하니까 이제 윗물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노아 보고 너희들은 홍수를 피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홍수만 방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문 활짝 열어놓고 뭐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 그랬죠. 거기만 들어오면 산다. 왜? 홍수는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소돔 고모라라든가, 이런 얘기를 보고 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보면, 홍수도 하나님 확 안아서 열받아서 다, 홍수를 내려서 지겨버렸다. 소돔 고모라는 막 이놈의 소돔 고모라 사람들 막 불태워서 지켜버렸다. 그렇게 되면 생명책이요, 사망책이요, 사망책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깊이 보면 결국은 노아 홍수를 봐도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 속에 있는 생기.
계속 받으시면서 여러분 모두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조건적으로 세뇌된 생각으로는 그 사단이 넣어준 그 95%의 무의식 속에 조건적 사랑이 우리를, 우리의 그 5%밖에 안 되는 그 의식을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조건적 세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안 갚음으로 복수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모순입니다. 이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생명의 책을 죽음의 책으로, 그러면서 정말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그 무의식 속에, 95%의 무의식 속에 꽉 차있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었어도 이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 100% 화끈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그리워하심, 애통하심에 대하여, 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죄인들을. 이런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생기를 받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